반갑습니다. 혹시 메이플의 오죽나생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나루토에서 등장하는 오죽나생문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루토를 보지 않아서 나생문은 아는데 오죽나생문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도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본 문학을 공부하시거나 일본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쿠타가와의 라쇼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여기에서 저는 나생문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나생문이라는 단어는 현재 메이플에서 뭐 다른 쪽은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약간 뉴비 절단기, 뭐 뉴비가 넘어야 하는 벽으로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메이플에서의 오중나생문은 아이템 강화의 5가지, 주문서, 추가 옵션, 스타포스, 윗잠재, 아랫잠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소울이 있기는 한데요. 소울이 이 5개의 나생문들과 비교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봤을 때 그래도 선방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소울은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악랄한 오중나생문의 시스템들을 운영진이 어떻게 허들을 낮춰왔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봤을 때 용납이 되는 선까지 도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문, 추가 옵션입니다. 얼리미티드 업데이트와 함께 등장한 추가 옵션은 환생의 불꽃을 이용해서 좋은 추가 옵션을 띄우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당연히 힘들고요. 환불사태 이후 바뀐 로직은 이만큼의 테이블에서 무작위로 1개에서 4개를 뽑고 그 안에서도 5개의 확률 테이블을 뚫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뭐 확률이 이전과 지금이 다르다는 걸 떠나서 초기에는 좋은 추옵이 붙은 템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강환불과 영환불은 레드 패치 때 들어왔고 그마저도 아이템을 뿌리는 물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좋은 추옵을 뽑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중나생문 중에서 추옵은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잘한 이벤트에 환불은 보상으로 꼭 들어가고 최근 코인샵과 출석 체크 보상으로 환불을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벤트를 통해서 나생문 하나 정도는 뚫기가 그래도 쉬워졌습니다. 검한불도 네오 패치 때 들어오면서 좋은 추옵을 뽑는 것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쉬워지기도 했죠. 강한불과 영한불의 등장으로 좋은 추옵을 뽑을 수 있게 되었고, 검한불의 등장으로 좋은 추옵을 뽑기 위한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벤트 등을 통한 물량 공세로 이렇게 크게 3단계로 허들을 낮추어졌습니다. 진짜 극추를 노리는 거 아닌 이상 타협을 한다면 추옵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스타포스입니다. 놀장강을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조율자의 손길 업데이트로 처음 선보였는데요. 이 5개의 시스템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효율이 가장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율은 스타포스가 성공했을 때만 말이죠. 15, 16 늪에 빠지거나 20일에서 터지거나 그런다면은 또 이만큼 짜증나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래도 허들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많이 보이는 시스템이 저는 이 스타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 비용 할인, 1+1 강화, 15, 16, 100% 샤타포스 등을 통한 썬 썬데이 메이플로 허들을 낮추기도 하고, 파괴 방지 시스템 추가와 6성에서 10성에서 실패 시 하락 삭제, 10성 이상에서 확률을 높여주면서 기대값을 감소시켜주면서 자본이 없는 유저들에게 가성비 높은 강화 시스템이 이거다 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죠. 17성 강화권도 매 코인샵마다 나오고요. 가장 최근에는 10성에서 15성의 강화 비용을 올리기는 했지만 등급 하락 파괴를 삭제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스타포스는 17성이 가장 최적이다 라는 것을 대놓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22성까지 강화하는 것은 도전의 영역이죠. 스타포스 시스템의 엔드 영역인 22성을 운영진이 손보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도 도전의 영역일 겁니다. 아마 스타포스는 이쯤에서 한동안 머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윗잠과 아랫잠. 아마 가장 악랄한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플이 도박 게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이죠. 사실 윗잠재는 유니크를 최종 등급으로 설정하면서 2010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1년에 레전드리 등급을 추가하면서 오히려 허들을 올려버리기도 했죠. 그리고 제 기억에 11년 말인가 12년쯤인가 해서 에디셔널이 추가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에디셔널은 언제 추가가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윗잠재 최고 등급 추가와 아랫잠재의 추가로 엔드 영역까지의 여정을 더 고되게 만들었던 미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매우 비쌉니다. 정말로요. 레전드리까지 가는 것부터가 큰 산인데 가더라도 옵션을 뽑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옵션은 사실 확률이지만요. 세 줄은 저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타협해서 두 줄 내지 두 줄 반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보기가 힘듭니다. 이거를 아랫잠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비용이 들죠. 아랫잠 큐브가 더 비싸니까요. 일단 미라클 타임을 통해 등급업 허들을 낮춰주는 이벤트를 하기는 합니다만 거의 1년에 한두 번 하니까요.
이걸 제외하면 2022년에 블랙큐브 에디셔널 레전드리 등급업 확률을 높이고 올해는 또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로 에픽 등급업이 가능은 하게끔 만들었죠. 윗잠 유니크에서 레전 가는데 1%에서 1.4%, 아랫잠 유니크에서 레전 가는데 0.4975%에서 0.7%나 올랐습니다. 아랫잠재 변경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화이큐가 나오기도 했고요. 천장 시스템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천장 시스템이 생기니까 저도 최근에 보조 아래 레전 가는데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사실 큐브 시스템 자체가 괜찮진 않지만 그나마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윗잠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까지는 허들을 많이 낮춰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잠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코인샵을 통해 명장의 큐브, 장인의 큐브를 팔기도 하고 유니온 상점에서도 큐브를 팔죠. 원래 포도둘둘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던 이유는 애잠이 있고 또 큐브를 많이 뿌리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죠. 물론 현재도 유효하고 클래식한 템 세팅이지만 본캐 레벨이 올라가고 오래 키우다 보면 90 세팅에서 이제는 9에서 10으로 넘어갈 수 있는 허들이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윗잠은 유니크 정도까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줄까지는 접근성을 완화시켰다고 봅니다. 아랫잠은 이제서야 건드리는 느낌입니다. 일단 아랫잠재의 변경 도전에 대한 부담 완화 목적으로 화해큐가 올해 나왔고 수해큐를 통한 에픽 등급업도 올해 나왔죠. 하지만 이것들이 허들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수해큐는 말이 에픽이지 등급업이 너무 빡센 것 같고 화해큐는 이벤트나 데일리 기프트로만 뿌리고 있으니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천장 시스템은 우려했던 것보단 호평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잡업의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잡업을 없애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쓸만한 스킬 아직 나오고요. 공마 플러스 32는 싸대기 마렵고 피격시 부적, 피격시 반사 이런 것들 큐브를 돌리는 데 있어서 꽤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윗잠은 유니크의 15%, 아랫잠은 여전히 레어 공마 10, 운이 좋으면 에픽 요 정도가 현재 메이플에서 그어놓은 잠재 능력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서. 사실 우리 웬만한 유저들, 보통의 유저들이라면 주문의 흔적을 이용한 주문서 작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무기는 15%라서 약간 빡세지만 방어구는 아직도 30%로 가는 것이 정배 같으니 3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손재주 말레베 일요일 30레벨 길드면 또 붙이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주훈으로 이노 순백 100%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훈작을 함에 있어서 확률에 관한 피로가 낮아졌고 허들도 초기와 비교하면 매우 낮아졌다고 봅니다. 근데 왜 주문서를 포함해서 오중 나생문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레벨에서의 영역이 아닌 자개 방법, 리턴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오중 나생문은 초고수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저같은 사람은 사실 오중 나생문이 아니라 사중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놀금 혹은 투악공, 매지컬 작이 들어가는 부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지만 그마저도 놀금은 첫작 공육을 붙이는 수준이죠. 아니면 보통 푸악공이나 매지컬 떡작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사실 놀금 리턴작을 딱 한번 해봤는데요. 견장에 06을 두 번 붙여봤습니다. 보통은 견장에 06 한 장 붙이고 주운작을 하거나 그냥 놀금을 던지는 편이죠. 하지만 엄청나신 분들, 뭐 기라성과 같은 분들은 방어구들에다가 06을 전부 붙이시거나 혹은 06은 기본이요. 주스탯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예전에 어디 부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팡이님이 놀금 리턴하는 걸 점심 쯤과 봤는데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기 하나도 안 붙은 걸 봤어요.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상당합니다. 리턴 주문서가 하나에 6,900원이죠. 더블 데리버거 세트가 6,700원이에요. 패티가 두 개 들어간 거요. 그리고 와퍼 단품이 7,100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은 놀궁 리턴 많이 안 하시고 첫작 놀궁 플러스 이노작 이렇게 하니까 주문서 영역은 놀궁 리턴이 아니라면 꽤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궁 리턴도 근데 따지고 보면 허들을 약간 낮춘 편입니다. 원래 60%를 코인샵에서 팔 다가 100%로 바꿨고 놀금을 보스 드랍으로 나오게끔 하기도 했으니까요. 뭐 낮춰주기는 했는데 간에 기별이 오긴 하는 건지는 제가 놀금작을 안 해서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직접 느끼지 않더라도 뭐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메이플 스토리가 이 시스템들의 허들을 계속해서 낮춰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문의 흔적, 추업은 그래도 부담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놀금, 매지컬과 같은 영역은 매우 도전적인 영역이죠. 이것들은 보스 드랍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줬고 스타포스는 17성까지는 부담이 없지만 22성은 여전히 부담이 있죠. 22성에 대한 천장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스타포스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시스템이니까 그렇겠죠. 큐브는 윗잠 유니크 두 줄, 그러니까 주스탯 15%에 아랫잠 공마 플러스 10,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세르니움으로 넘어오고 하드보스를 도전하면서 슬슬 쌍레를 생각했을 때는 천장 시스템을 빼면 사실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옵션을 뽑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작 하지 마세요. 템은 사드십시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